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미 제로에너지 빌딩 인사이트 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기현입니다. 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에너지공단은요, 2020년에 개최된 한 EU 제로에너지 빌딩 융합 얼라이언스 포럼에 이어서 올해 2021년에는 한미 제로에너지 빌딩의 정책과 사례를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 일정은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체 일정 중에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는요, 자막 혹은 동시 통역이 지원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의 참석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온라인 참여로 진행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참석을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많은 선물을 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에 참석하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에어팟, 마스크, 텀블러 등 푸짐한 상품을 준비를 했고요. 또 유튜브 댓글 창에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포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려주실 포럼의 주관사인 한국에너지공단의 박병춘 수요관리이사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박병춘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박병춘입니다. 여러 가지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미 제로에너지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국토교통부의 엄정희 건축정책관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리를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해 주실 주한미국 대사관 캐리장 에너지 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조 강연을 해주실 경북대 학교 홍원아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 건축기술사무국의 데이비드 넴초우 국장님,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다양한 분야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미 양국의 많은 석학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제로에너지 빌딩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제로에너지 빌딩 포럼은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전문가분들께서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의 어떤 건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과 기술 현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로에너지 빌딩이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 중립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깊은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공공 부분을 필두로 해서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가 시작되었고 올해는 지금까지 688건의 어떤 예비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마 작년 대비 한 두 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각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내년 이후에는 연간 500건 이상의 본 인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의 어떤 차질 없는 진행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기를 어려워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제로에너지 건물의 보급 확대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양국의 전문가들의 어떤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제로에너지 빌딩 보급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통하여 어떤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많은 분야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오며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입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평춘 이사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회가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행사일 주최해 주신 국토교통부의 엄정희 건축정책관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엄정희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주한미국 대사관 미국 에너지부와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와 우리나라 대표로 기조연설을 해주실 경북대학교 홍원아 총장님 감사합니다. 부득이 영상으로만 뵙게 되겠지만 주한미국 대사관 캐리정 에너지 담당관님과 미국 에너지부 데이빗 냄초우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환영의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하는 한미 제로에너지 인사이트 포럼은 한미 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빌딩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과 정책 및 중장기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양국 전문가를 모시고 마련한 행사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공공 부분의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제로에너지 빌딩이 보다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 2030년부터는 신축 건축물 대부분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제로에너지 레디엄 정책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청정 미래법 추진을 통해 2029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50%를 절감하고 2030년 이후부터는 제로 에너지 빌딩 레디 의무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한미 양국에서 제로 에너지 빌딩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그 성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로 에너지 빌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양국의 정책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성과와 경험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튜브를 통해 관심 있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탄소 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앞으로는 제로에너지 빌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경제적 기술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제로에너지 빌딩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영상을 통해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포럼이 제로에너지 빌딩의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또 인식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고요. 또 주한미국 대사관의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대표이자 또 에너지 담당관이신 캐리청 박사님께서 축하 영상을 직접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캐리청 박사님께서는 한미 간의 에너지 관련 협력 사업과 정책 네트워킹을 진행하시면서 미국의 우수한 에너지 정책과 기술을 널리 알리고 계십니다. 한국에 오시기 전에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관련 혁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에너지 그리드 현대화 사업을 이끄시면서 미 상원의 여러 차례 정책 자문을 제공해 오셨는데요. 자, 그러면 캐리청 박사님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Kerry Chung, and I'm the director of the U.S. Department of Energy Korea office located in the U.S. Embassy in Seoul. I want to thank the organizers for inviting me to speak today. I'm honored to provide remarks on behalf of the Embassy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Now, the United States takes the climate crisis very seriously, and it's looking to accelerate act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President Biden rejoined the Paris Agreement in his first day in office and hosted the Leader Summit on Climate, where he announced a new targe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0 to 52% by 2030 compared to 2005 levels.
Additionally, the U.S. set a goal of 100% clean electricity by 2035 and net zero emissions by 2050. Korea has also been increasing its leadership in climate action, and I want to applaud the government for its commitment to carbon neutrality by 2050, for announcing an end to overseas coal financing, and for passing the recent Carbon Neutrality Act. In Ma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pledged to strengthen the alliance and to broaden its focus to address critical issues, including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Addressing the threats of climate change is a monumental challenge that requires cooperation on all levels, internationally between governments, domestically across ministries, in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while engaging all of society. Transforming our energy systems also requires developing and deploying solutions across the entire energy value chain, from resources and production to delivery, storage, and use within the electricity, industrial, transportation, and building sector. As a result, the US and Korea elevated the existing energy policy dialogue to the ministerial level and expanded it to enhance clean energy deployment. The hope is for this dialogue to serve as a broad tent that brings together relevant entities and stakeholders to accelerate action. In the United States,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account for 40%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76% of electricity consumption, and 36% of CO2 emissions if we include the building construction industry. This makes reducing energy consumption and emissions in the building sector a critical element in the strategy towards carbon neutrality. To achieve low and zero energy buildings, the industry will need to adopt energy efficient technologies, develop new equipment and approaches, and increase on-site generation of energy. While there are country-specific challenges to deploying these solutions, there are also common barriers. It's always a good idea to share information, lessons learned, and best practices, and today's Korea-US Zero Energy Building Insight Forum is a great opportunity to do so. To end my remarks, I want to offer my congratulations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as well as the Korea Energy Agency for sponsoring and hosting this event. I hope all the participants today will gain many useful insights. Looking ahead, I believe there are also opportunities to cooperate in the building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consider how zero energy buildings can be used to support community resilience, especially in response to extreme weather events. We look forward to engaging and partnering with Korea to reach our collective goals.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네, 캐리청 박사님도 역시 오늘 포럼이 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미 연사분들의 기조 연설 그리고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님께서 한국 측을 대표해 대한민국 녹색 건축의 의미와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홍원화 총장님께서는 1999년부터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지속 가능한 건축과 주거 문화에 관한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현재는 대학 운영에 이바지하시면서 경북대학교를 전국 최초의 2040 탄소 중립 캠퍼스 선언 학교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홍원화 총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녹색 건축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맡게 된 경북대학교 총장 홍원화입니다. 이 녹색 건축이라는 단어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해나가야 되는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될 당면 과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녹색 건축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녹색 건축물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에 진행된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녹색 건축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이에이의 보고에 따르면은 건축물 분야에는 글로벌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CO2는 전 세계 CO2 배출량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분야는 에너지 및 탄소 저감 추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산업이나 교통 분야에 비하여 적고 잔여 감축 잠재력에 대해서는 큰 편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 녹색 성장에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었고 1997년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에서 채택되었죠. 그리고 1999년 기후변화 협약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녹색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 성장이 국가 미래 비전으로 선정된 2008년 이후 수십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녹색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국가 비전 선포를 2008년 15일 하게 되는데요. 기조의 내용을 보면은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녹색 성장 분야와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전 선포 후 구체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며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민간기업은 녹색 투자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녹색 건축 분야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장 기준 강화가 진행되었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축물의 객관적인 성능 평가 인증을 위한 다양한 인증제가 연구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증제를 지원하는 법령의 정비가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인증기관을 비롯하여 컨설팅기관, 기술개발기관 등 관계단체들이 생성되게 되었고 재단체 및 기업 생태계의 구축은 인력 양성의 기반이 되어 녹색 건축 실현 발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 부분의 녹색 건축 기술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종래의 건축 기술에 비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건축 기술과 제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에너지 저소비 주택, 패시브 빌딩을 거쳐 오늘 포럼의 메인 주제인 제로 에너지 빌딩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건축물 분야의 탄소 저감을 위한 수많은 개념들이 등장하고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한국판 그린 뉴딜 내용을 보면은 녹색 건축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 가운데 2050년 탄소 중립 선언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은 녹색 건축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산업구조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그린 뉴딜을 발표한 데 이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대응과 2050 탄소중립 그린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2030년
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건축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건축물의 에너지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저감 정책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녹색 건축 실현에 대한 대내외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목표 실현을 향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야 된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색 건축의 실현 노력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 원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가정과 상업 부분에서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13년 대비 2018년 에너지 원단위가 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녹색 건축 실현에 대한 노력의 일정 이상의 성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와 폭염과 한파 등과 같은 이상기후가 심화되어 건축물 부분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배출량 감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건축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량 저감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인 탄소 배출량 저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건물 분야의 경우 2008년에서 2019년까지 증감을 보시면은 연평균 1.2%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증가 폭을 줄이는 데 이어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의무와 규제라는 한계가 있지만은 건축물 외피의 열적 저항 성능에 대한 법적 규제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기준으로 볼 때 2011년 이후 건축물의 외피 성능에 대한 기준에 대한 상향되고 있음을 이 곡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녹색 건축 설계가 기준과 같이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한 규정 또한 개발 및 적용되어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3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과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의 단위 연면적당 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43%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 31% 정도의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기반으로 한 원단위 분석에서도 주거용 건축물의 모든 유형에서 단위 면적당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온 주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 성과 또한 우수합니다. 취약계층에 이용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실시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전 대비 11%에서 45%에 달하는 에너지 성능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출된 성과들을 수치에 안도하기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정도를 산출하는데 건축물의 경우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값과 실제 사용량의 일정 이상의 오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이 오히려 제실자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바꾸어 물리적 성능 개선의 효과를 상쇄하는 현상은 실제 수치상으로 의도했던 탄소 배출 절감량 대비 실제 값과의 차이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수치적으로 달성했다고 하는 탄소 저감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녹색 건축 실현의 노력이 실제 탄소 저감을 통한 지구 환경의 공존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실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지만 무엇보다 그간의 우리나라 녹색 건축 실현의 노력을 통해 유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 건축물을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과 함께 인증제도, 행정 프로세스, 관리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관련 산업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와 민간 기업의 투자 장려, 재단체 활동의 활성화 등은 녹색 건축 실현을 위한 기반 기술 기반과 인력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녹색 건축 생태계는 앞으로 다가올 추가적인 기후변화와 같은 대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녹색 건축물의 녹색 건축 실현에 대한 미래 방향으로서는 기존 신규 건축물과 관급 건물을 주 대상으로 진행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민간의 기존 건축물까지 확산시켜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운영 중인 건축물에 대한 전면 개보수는 건축물의 운영을 장기간에 멈추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법적 기준 등을 강화되기 이전에 준공된 15년 이상 된 경과된 건축물은 서울시의 한 80% 이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간의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감은 어렵지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전면적인 개보수가 어렵다면 기존의 건축물 준공 연도나 이용 형태에 적합한 부분적인 에너지 성능 개선 방법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 넷제로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도 의무화와 동시에 내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로에너지는 건축의 기존 건축물의 패시브 성능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도입하여 실제로 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자립하는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추진되는 것이 이를 뜻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무화와 함께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기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 운영되는 에너지 대체율이 설계 당시에 계획된 성능에 비해 크게 못 미칠 수도 있으므로 제로에너지 빌딩의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모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넷제로 건축물이 채택되는 에너지 시스템은 건축물에 대한 적용이 비교적 편한 몇 가지 시스템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의무화를 실시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게 되면 에너지 대책의 양적 문제와 함께 질적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 시 액티브 설비 시스템에서 생산된 에너지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 방안에 대해 논란이 반드시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는 현재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8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기본법 중 기본법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목표를 35% 수준으로 상향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40% 수준으로 추가 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NDC 35% 달성 또한 쉽지 않으며 특히 40%라는 수치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녹색 건축에 대한 신뢰와 공감을 기반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현장에 잘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이 탄소 제로의 시대에 살아가는 의무다라는 것으로 이 기조연설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and good afternoon, everyone. I am David Namso, and I am the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Building Technologies Office at the U.S. Department of Energy. I'm very pleased and honored to be here today with all of you remotely across North America and the Pacific Ocean at the 2021 Korea-U.S. Zero Energy Building Insight Forum. I wish I could be there in person with you. There's so much to learn from each other, but I'm glad to be able that you invited the U.S. Department of Energy to participate remotely. I just want to say that I am, as I said, director of the Building Technologies Office. I would like to talk about what our administ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is working on in this area. I'm not a member of the administration. I'm a civil servant. And I will tell you about what my office is working on, what the administration is doing. And then there's a lot of other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on this key topic. And I also want to talk a little more broadly today, not just about zero energy buildings, but how zero energy buildings fit into the broader need, national and global need to reduce energy waste, decarbonize the global environment. First, I want to thank the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inviting me to speak with you today, and also to the Korea Energy Agency and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others for organizing this important and exciting forum. And I know there's a very exciting slate of distinguished guests and participants who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throughout the forum. And I believe all of you share my and my office's excitement and passion for the role of high-performance buildings to solve some of our most vexing energy,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I would like to first start, though, to acknowledge and congratulate all of you in Korea for what I would imagine was a dedicated and concerted effort to make zero energy buildings a central component of your nation's a pathway to a carbon neutral Korea by 2050. And it is it's almost astonishing how the profile that buildings have received now in your country and mine as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You know, I think for many of us in our countries,
We see people understand that automobiles are a source of pollution, or power plants are a source of pollution, or factories. They don't always appreciate that buildings are too. Often it's invisible because it's through electricity, or it's their home, and they don't want to think about the environmental impacts. But we, all of us, I think in this forum, understand the key role that buildings will play. And I like to talk about that. So let me show you some slides and tell you what we're working on. So a few months after your government announced your goals for 2020,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came to office, and President Biden made some very important commitments, unlike administration before him, on the issue of climate change. He announced in April that the United States, after he announced on his first day in office, that we would be rejoining the Paris Agreement, that in April, President Biden announced that the U.S.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to the Paris Agreement would include net greenhouse gas reductions by half below the 2005 level by 2030. Very important commitment. He also went on in other settings to announce commitments by the U.S. to decarbonize our entire electric power grid by 2035. Our power grid is right now is 37% comes from clean, carbon-free sources,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et cetera. And 63%, though, comes from carbon-based sources. We're going to get that to 100% clean and 0% fossil by 2035, according to this commitment. And this is a stage for the key stage for the commitment by 2050 to make an entirely carbon neutral clean energy economy. And that naturally includes buildings. For buildings, which is what I work on and what I want to talk about today, of course, that middle category is very important. In the US, approximately 70% of the carbon pollution that buildings are responsible for, about 70%, a little over two-thirds, is from the electricity that they consume. So if we can make electricity cleaner, by definition, we will make buildings cleaner. But beyond that, buildings create carbon pollution through their use of natural gas, oil, wood, and other carbon-based fuels, and we're working on that too. And that's part of our national goal to decarbonize our entire economy by 2050. This is just where we are in the U.S. have been in the past. If you look at that green line on top, you can see in the last 40 years that our gross domestic product has grown almost threefold. But at the same time, if you look at the bottom two graphs, you see that our CO2 emissions and our energy use intensity, that's energy per square meter, have not grown by threefold. In fact, they've decreased. So that's very good news that we can grow our economy, our population, our buildings without a commensurate increase in energy and carbon. The bad news is that's not good enough. That red line and that green line are not good enough, and we're going to do better. We're going to yank them, pull them downwards to improve our performance in the future. In the United States, buildings are the largest sector of our energy economy. You look at these different metrics, the dark blue is for residential buildings, the lighter blue for commercial. Buildings represent just under 40% of total U.S. energy use, three quarters of U.S. electricity use. Even more of that during times of peak power demand, depends on where within the US. For carbon emissions, it's about 35% of the total. Here, transportation is slightly larger than buildings when it comes to CO2. And then on the energy bill, this isn't the total energy bill, this is gas and electric, the utility supplied. Buildings in the US spend over about $420 billion US annually on that. And much of this is wasted, depends how you measure it, but over 30% and maybe even 40% of the energy used by U.S. buildings is simply wasted. We can do better, and we will. The U.S. building stock sector is very diverse. It's very complex. This is true in any industrialized country. We're geographically a very large country, and so we have a lot of diversity. This is just by way of background. So in the U.S., we have 130 million buildings, 123 are residential, just under 6 million are commercial,
And there may we use many different construction materials, wood and concrete and metal, etc. We worry about new construction. Of course, we worry about existing buildings. And they're used in the next column, building use, for a variety of different purposes, of course, and the energy and zero energy needs of an office building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a warehouse, let alone a hospital or a single family home. They all have different challenges and different solutions. Our climate is very diverse. The US is the size of a subcontinent, and we have different climate needs. And of course, much of our buildings, as yours, are not owner-occupied, but have renters in them, and that leads to certain market barriers. And then you see on the right all the different technologies that are relevant. In the U.S., 80% of our buildings are at least 20 years old, and over half our buildings were built, about half of our buildings in the U.S. were built before the energy crisis of the 1970s, before the modern energy period. So they're not built in a way that they would be today. Within buildings, I will let you read this for yourself. I think it is probably similar to the Korean data, which I don't have handy, looking at the diversity of energy uses. I'll just point out that I think we are, again, making some progress on these fronts, not enough progress, but we're improving the efficiency on these. The other uses, of course, is a complex one. Unlike heating and water heating and cooling and lighting, the other uses, all those plugged in things, our cell phones and our computers, all the miscellaneous uses are growing, and we're not making enough progress there. Let me talk about zero energy buildings and what's going on in the U.S. We're very excited about this, and I do want to say, I want to talk about this, but, you know, in the U.S., and certainly in my office, we don't take a view that there are zero energy buildings and there are all other buildings, or there are zero energy homes. Let me explain what I mean by that. I mean two things. Most importantly is we're working to reduce energy use, energy waste, and carbon emissions from homes and other buildings. We're doing that without reduction in service. We want them to be comfortable and productive and safe and resilient, all those things, but consuming less energy, much less energy, as well as less fossil energy. So more renewable, more distributed renewables, more storage, et cetera. But at the same time, we don't always, if we can get to zero energy, that's great. But if we can cut a building's use by one third or one half, that's also essential. And I think the analysis is quite clear in the U.S. that we will not in the immediate future be able to get all even new buildings. Let's just start with new construction. We won't be able to get all new construction to zero energy in the short term. So we're going to make what progress we can, aggressive progress, to greatly reduce that on our way to zero energy. And at the same time, all those existing building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world, those existing buildings, of course, are a bigger challenge, and we need to cut their energy use, even if getting to zero is not currently realistic. I want to say that also we can discuss for as long as we had time, if we were together, the different definitions that we can use: zero energy, zero net energy, zero net carbon, zero energy ready. Those are all important distinctions. I won't get into that today. I want to talk about just generally, how do we get what we're doing to get to zero, and how do we greatly reduce the carbon footprint. Let me just tell you a little about my office that I direct, and later you're going to hear from a close colleague of mine who works in my office too, Eric Werling, who will talk about zero energy ready homes in particular. He's on the agenda. But in our office, the Building Technologies office, we work on a host of approaches. We do research and development, which is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ll of the technologies possible: solid state lighting, air conditioning, new refrigerants for air conditioning to get
beyond hydrofluorocarbons, advanced windows, grid interactivity using sensors and controls and connectedness. We do energy modeling, et cetera. So that's R&D. But R&D, research and development, who cares if we don't integrate it and deployed in the real world? And our office works on that too, increasingly with this administration, certainly. We want to get those technologies integrated with each other into the real world of buildings and homes and other structures by demonstrating them, by educating end users, by helping consumers know about the value of these technologies. And then when we can, we help to lock them in using building energy standards or appliance and equipment standards. These can be mandatory legal mechanisms that your country has in mind. I'll talk about that a little more later. And that's our approach. As you can see on the right, if you can see my cursor, develop solutions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transform the marketplace through integration and deployment, then lock in those savings with mandatory codes and standards. That's our general approach to reducing energy waste in buildings and decarbonizing them. Let me talk about zero energy ready homes, but I really encourage you to listen later to Eric Werling, who will, this is his program that he runs, and he will describe it in more detail. Here's a photo of some zero energy ready homes in Colorado in the US. And you can see they have solar, and you can't see all of what else they have. And so our Zero Energy Ready Home program, I'll save for Eric Werling, but it's a program that we do on a voluntary basis at the U.S. Department of Energy, working with state governments and utility companies, home builders, and other market players to certify their homes, to give them technical assistance and to recognize them nationally. Why do we certify their homes? It's voluntary. There's no legal requirement that they work with us to certify their homes. The reason is because consumers want that certification. If they have a home builder say to them, oh, my home is zero energy ready, or my home is this or that, maybe they will believe them, maybe they won't. But we have learned that if it's certified through a rigorous governmental program like ours, that the end user, the consumer, is going to be much more comfortable in believing the home builder and in buying the home and knowing that it will have superior energy performance. And our program, by the way, is not just about reducing energy use or using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It's also about making sure the performance is excellent, that the indoor air quality, that the comfort, that the cooking equipment are all excellent. That's our program. More on that. We also work on the commercial building side. Now, again, the challenge here with commercial buildings is the great diversity of buildings. It is, look at that nice building on the bottom. That's that belongs to ASHRAE, formerly th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and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Took retrofit a 1978 building. That's great. Those are top engineers, but you can also see it's a two-story building in a moderate climate. There are other buildings that are much harder. If we had a hospital in Las Vegas, Nevada, in the desert, that poses very different energy challenges. So we understand the great diversity of types of commercial buildings and climate, et cetera, needs, and also the different users, the different things that people use them for and the behavior. And so we worked, for example, with ASHRAE to develop what you see on the top, our covers for the Zero Energy Advanced Energy Design Guides, in which we issue design guides for architects and engineers on a whole host of different buildings. The one on the top left is for school buildings, K through 12, kindergarten through 12, which is in the U.S., roughly kids who are 5 years old to about 17 or 18 years old, that part of education. So this is a design guide to help people who are building schools to do that. And again, in a way that's still a great learning environment, not just an environmentally responsible project. We also work, we have something called accelerators,
which is a kind of a government program that we sponsor to work on a voluntary basis, looking at zero energy commercial districts. Why do I say districts? Because we know that when you have multiple buildings together, it gives you some opportunities that single buildings don't. So we're trying to work with them in geographic units. And we're starting a new project now, program rather, that was announced at the White House, very high profile, be called our Better Buildings Low Carbon Pilot. And there we're working with leading companies and other big organizations when they look at their own collection of their buildings is to demonstrate low carbon and zero carbon buildings within their own collection of buildings so they can learn firsthand how to make them behave better. Let me tell you about some things we're also doing in my office, which aren't directly about zero energy, but I think are very relevant. I like to tell you about two programs. One that you can see on your left. I know it's very hard to read. The print is small. It's called Grid Interactive Efficient Buildings. What this means is we are taking advantage. If you look at those four circles at the bottom, we're trying to do four things at one time. We're taking advantage of the revolution that has happened around the world in connectivity, in smartness, in sensors and controls, and the ability to talk to the power grid and applying it to buildings. So that buildings are not only energy efficient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52 weeks a year, of course, but that they can be controlled to be efficient and energy and carbon reducing at the key times of day when the grid is most stressed, when the pollution is the highest, whatever the criteria on, when energy is the most expensive. And so using this grid interactivity, we can help buildings behave more intelligently and in a more sophisticated way. This is also key as the US embarks on a renewable energy revolution, because of course, solar and wind are not as controllable as other sources of electricity. And so if the solar production goes down because of clouds, we can control buildings in a way that nobody inside will notice. We can turn down the water heater a little bit. So that's our, to balance the change in solar and wind. So that's our Grid Interactive Efficient Buildings Initiative. And I put the URLs for all these programs at the bottom of the slides. I encourage you to come visit with us. And then we have a newer program called Advanced Building Construction. That's ABC. In English, which is cute for us. And this is to look at advanced techniques to make homes and other buildings so that we're not just building buildings the same way we did 20 years ago or 100 years ago, that we can use robotics, we can use advanced materials, that we can construct buildings more and more off-site in a factory setting, where quality can be better and efficiency can be greater. So we want to bring the productivity revolution that's happened in manufacturing. I trust I don't have to tell anybody in Korea about the manufacturing revolution that your country has been a global leader on. We need to make that part of the construction sector too. So that Grid Interactive Efficient Buildings, Advanced Building Construction are going to be part of and related to our zero energy work here in the Department of Energy in the US. Don't worry about these. Look, this is just to say this, that well beyond my department, the Department of Energy, the issue of zero energy buildings and highly high performing buildings is become a key issue. I already told you that President Biden has invested in this issue heavily. He personally, he talks about it in his speeches and his interviews. His administration is leading, being very affirmative here, but also Congress considers this. And these are two tax incentives that exist right now in the United States tax code that provide incentives. These aren't directed towards zero energy, they're directed towards energy efficiency. But I also want you to know that right now our Congress is considering new legislation. It's been very active debate. It's the leading issue facing the US right now. It's called has various names called the infrastructure package and also called the reconciliation bill. But here's what I want to say. They are actively considering, and I think it's likely they will pass an unprecedented new tax credit directed at zero energy ready homes. $5,000 US, which is
very significant. We hope it'll make a big difference so that if you purchase a zero energy ready home that's been certified, again, certified by the U.S. Department of Energy, a zero energy ready home, you will be able to get a $5,000 credit. That hasn't passed yet or been signed into law, but it's, I hope it's on the way. So we'll know in the next month or so the role of that and other legislation. Real quick, I want to say in the, before I run out of time, in the United States, as I think you know, we're a federal system and many of these decisions are not made by the U.S. government, but are made by others. Below at the state and local level by utilities. So many utility companies in the US, we have many of them. They have their own efficiency incentive programs. States have programs. There's loan programs. And in particular, I want to focus. So it would take all day to talk about what different jurisdictions and different players in the US are doing in this area, but it's a lot more than just our US government. But let me talk real briefly about building codes. In the US, building codes are not adopted by the, at the federal level. We support them, but we don't adopt them. They're adopted and implemented at the state and local level. And there are model codes that the states can use, that a state like California or New York or Florida can look at these model codes and decide whether or not to use them or not. They can make them stronger, they can make them weaker. California is stronger. Other states are weaker. But the two sets of model codes on the residential code, it's called the 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 IECC, and then on the commercial side, the ASHRAE 90.1 code. Both of these bodies now have optional zero energy codes. So that's an important breakthrough, and we're supporting that. So again, if you are the city of Boston or Chicago or wherever it might be in the US, you can look at those model codes that were pulled together by experts at the ICC or at ASHRAE and adopt them at the local level. And so it's optional for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if they want to adopt them, but then it might be mandatory for home builders and other building construction. So this will be a big part of our future. And if you look at building codes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70s to today, 2021, you can see, again, we've made progress. And I'm just going to conclude now with the same thoughts that I said at the beginning of my presentation. We have made great progress in the US and globally on reducing energy burdens and on lowering the CO2 emissions per every dollar or euro or of economic activity. That's the good news. And you can see here that the energy codes, both residential and commercial, measured against the early codes, have cut energy use in half per square foot. But that's not good enough. We need to get to where this slide is going towards 2030. We need to get towards zero. We need to keep pulling it down. So whatever progress we've made in the past, it is inadequate for the future. We know that from the world's most important scientists, climate scientists, and others. We see it in the news every day. We see it in our energy imbalances. And so the progress is good, but there's more to come. Zero energy buildings, we're very optimistic in the US, will be a key part of that future. It will be voluntary in some cases. It will be increasingly mandatory in others, but they will be a big part of our future.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attention. And thank you for inviting the U.S. Department of Energy to be part of the forum this year. So long.